피가 나면 과다출혈 좋아하잖아. 면역이 없으니까 입관하는 거예요. 바로 발인까지 간 거니까. 온 군. 전화드렸었는데 공삼. 아,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앉으세요. 야, 우리 사장님. 야,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직접 방문 판매는 안 하거든요. 근데 왜 직접 방문 판매를? 놀라운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지. 와, 저도 사실 놀랐어요. 요즘 같은 시국에 이렇게 방문 판매하신 분이 있다. 아, 그렇죠. 제가 아, 또 어디 갔노 이게 내 보물. 아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야, 사장님 대가리 하얀, 아, 죄송합니다. 대가리가 아니지. 이 홍삼 드시면은 사장님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합니다. 이게 그런 거예요. 아, 홍삼이, 예. 이게 그런 겁니다, 사장님. 홍삼은 제가 근데 잘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가지고. 그러니까 대가리 하얗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이 홍삼이 근데. 예, 예. 어디가 좋은 거야? 그렇지, 내 이 말 할 줄 알았다. 이게요, 일단은 면역력. 면역력이요? 면역력이 좋아집니다. 면역력. 굉장한 면역력을 자랑합니다. 술 냄새 나죠? 술 냄새 나죠? 간 썩었어요? 그렇지. 제가요 하루에 술 15병씩 먹습니다. 예? 나 그만 먹고 왔어요.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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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사람들 말합니다. 야, 너 그렇게 술 먹다가 죽는다. 간 썩었냐? 합니다. 저한테. 간 썩었는지 알아요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제가 홍삼 먹고 있잖아요. 네. 제가 3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. 네. 의사가 내 배때질 싹 가르더라고. 갈라서 내 간을 딱 보더만, 이야, 이렇게 새빨갛나? 이야, 이 간이 애기 간이네요? 하더라고. 이렇게 닫아보더라고. 이 비결이 뭡니까? 홍삼? 그 의사 선생님, 네 박스 바로 주문했어요. 아, 그러니까 홍삼을 먹으면 간이 신생아 간처럼 죽는다. 그렇지, 애기가 애기 응애응애 하잖아요, 지금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썩은 내 나죠? 아, 자꾸 왜 이래요? 아니 맞죠? 썩은 내 나죠? 담배 냄새 나죠? 어, 담배랑 썩은 내 나죠? 그렇죠, 그렇죠. 저 지금도 담배 피우고 싶어요. 왜냐? 제가 하루에 담배를 15분씩 풉니다. 예? 아침 누렇죠? 예, 누렇죠? 15분? 그렇죠, 그렇죠.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. 야, 그러다가 너 폐 썩었다. 예. 그렇죠, 그런 말 하죠? 숨도 못 쉴 것 같은데? 그렇죠.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. 제가요, 하나 얘기해야 되나? 제가 이거 먹어가지고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요? 대방어 알아요? 겨울에 나는 저 방어? 물고기? 물고기, 물고기. 네, 네. 제가 4일 전에 금마랑 같이 잠수대결을 했거든요? 제가 까맣혀졌어요. 대방어랑 잠수대결? 네, 까맣히면 이길 뻔했지 내가. 일단 네. 뭐, 예, 네. 알겠는데 제가 네. 근데 사실 원래 술, 담배를 안 해가지고 뭐 전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죠. 괜찮아서. 하하, 이길 할 줄 알았다. 보세요, 사장님. 이게 또 뭐가 좋냐? 정력이 좋습니다. 예? 정력. 홍삼이 정력이 그렇죠. 돼요? 사장님이 이 가운데 뭐 하나 달린 거 홍삼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뭐 이렇게 공공장소 이렇게 크게 얘기해. 공공장소가 아 있잖아요. 버섯 하나 있잖아요. 아, 버섯, 아 있어 있어. 버섯 있어. 나도 있잖아요. 사장님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모르겠다 이게 느낌이. 사실 혹시 목욕탕 가본 적 있죠? 아니 목욕탕 안 가본 사람 그렇죠, 있어요? 그렇죠. 그때 이제 탈의를 하고 이제 냉탕에 딱 들어간다. 그러면 사장님 그 번데기가 확 튀어나오잖아. 네? 막 냉탕에 들어가면 쪼그라들면서 쫙 숨어버리잖아. 꼭꼭 숨어야 되잖아. 맞죠? 근데 사장님 이걸 먹게 되면은 그 번데기가 홍삼 큰 거 알죠? 큰 거 5년 그대로 보존이 된다. 이걸 먹게 되면은 사장님이 냉탕에 들어간다. 그럼 이게 화하거든. 물같이 화해. 그 냉탕이 온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냉탕을 찾다가 냉탕이 없으니까 왜냐면 사장이 냉탕을 김이 모락모락 나지 왜 이걸 먹었으니까 사장이 나오면은 이제 와 이 냉탕이 바로 생겼네 사장님 때문에 이 홍삼을 먹으면 몸에 열기가 그렇죠, 그렇죠. 많아지니까 냉탕을 온탕으로 바꾼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서 이게 또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. 야, 이 맛있는 냄새가 난다. 야, 어디서 나지? 사장님도 슬픈 거야. 그러면서 낼름. 그때 조심해. 먹힌다고. 거기 또 맛있어지는 거거든. 제가 좀 떨어져 술래서 너무 나니까. 그렇죠. 아, 나 면역력 있어. 나 홍삼 먹어도 괜찮아요. 아, 근데 일단은 네. 뭐, 죄송한데. 예. 아, 홍삼보다는 산삼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하, 또 모르는 소리 하네. 사장님, 이런 말 하잖아, 남자들이. 뭐 산삼도 좋고 홍삼도 좋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산삼보다는 홍삼이 귀한 겁니다. 홍삼 산삼은 맛도 없어요. 아, 이따 뭐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예, 예, 예. 노력하신 거 아는데 예. 저는 별로 구미가 안 땡겨. 아, 구미가 안 땡기구나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아, 그러시구나. 예, 예.
아 사장님 그러면 잠시만. 야 이거 심각한데. 사장님 지금 막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막 여기 끓기잖아요. 네. 피가 나면 과다출혈 면역이 없으니까 입관하는 거예요. 바로 발인까지 잡히니까. 온 그런 면역력이 없으니까 사장님 그런 거예요. 그럼 면역력이 있어요? 없잖아요. 감기 걸리면 뒤지는 거야. 면역력이 없으니까. 목이 막말했어요. 아니 막말이 아니라 면역력이 없으니까 강력하게 그냥 밤을 축사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혹시 결혼하셨어요? 네. 아 번데기 아 사분 질렸을 것 같은데 번데기. 네? 이혼하겠는데? 뭐 이혼을 해요? 네, 번데기니까 제 말은 번데기보다 공삼이 나으니까 사모님한테 공삼 맛을 좀 보여주세요. 그러면 막 얼마인데요? 이거 세 박스에 35,000원인데 제가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18,000원에 보시겠습니다. 세 박스에 18,000원? 예예예 예. 오리지널 100% 공삼입니다. 알았어 그럼 문자로 공삼 냄새 난다 벌써. 알았어 예. 문자로 계좌 넣어주시고 예예 예. 드셔보시고 예. 제가 가게 계좌, 주소로 예, 예. 보내주세요.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아 야 공삼 냄새 난다. 야 최고. 이제 사장님은 거북이보다 오래 살 겁니다. 왜? 면역력. 알았어 예예 예. 고맙습니다. 아 좋다. 별 미친 새끼들.